사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두레촌이 이번에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 소감 좀 한마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가게에 부족한 네. 점이 많은데도 저희 네. 착한 가게 업소로 선정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전국적으로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렸어요. 근데 운영이 좀 어렵지 않으세요? 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 9월 달까지 네. 가격을 그렇게 봤다가 9월 달부터서 9월 달 지나고부터서 이제 사장님 일이 합치면서 가격도 내리고 점심 특선도 원래는 7,000원, 8,000원 하던 거를 3월 달부터 5,000원으로 내려가지고 점심 특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장을 아까 제가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사장님이 직접 담그세요? 아니면 다른 분이 따로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아니, 이제 예전에는 실장님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네. 아저씨가 전라남도 무안 바닷가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담그주시던 게장 맛을 이렇게 먹어보셔갖고 알아가지고 그 맛에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을 이제 많이 해서 그렇게 담그고 있습니다. 그 맛을 그대로 예, 이제 예. 살리셨다는 거죠? 예, 예전에는 짰는데 그거를 짠 거를 좀 덜 짜게 해서 지금은 짜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꽃게는 어떻게 그 국산 맞는 거죠? 꽃게는 네. 국산 인천에서 네. 직접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연평도 꽃게였는데 지금은 연평도에 꽃게를 잡지 않아서 서해안 꽃게 인천에서 옵니다. 근데 이 가격을 저렇게 국산을 갖다 이렇게 저렴하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 보면 정말로 네, 이게,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손님들이요, 이 꽃게만큼은 국산인지 저기 수입인지를 그거 구분을 못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수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요. 수입은 이 꽃게 발이 크고 펄해요. 어디가 드셔도. 그리고 맛이 고소한 맛이 안 나고 그건 비려요. 저희도 손님들이 뭐 비싸다고 그래서 수입도 사다 해봤어요. 그러는데 완전히 틀려요. 이 꽃게 발이. 그 이게 농산물만 네. 국산이 이렇게 작으면서도 알찬 줄 알았는데 꽃게도 네, 그런가 봐요. 꽃게도 그래요. 지금 그 식당을 좀 창업 중이신 분들한테 선배로서 네.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면. 네. 아, 이게 많이 참 힘들어요. 근데 힘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은 또 예전에는 주인이 안 뛰고 종업원들이 다 이렇게 직접 뛰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운영이 맞지가 않아서 직접 주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성공할 것 같아요.